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특히 산불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위에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정선 백석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험한 산세도 문제지만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소강상태로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좀 철수를 했다가 오늘 6시에 다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와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고. 불은 2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태우고서야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통계를 보면 산불의 76% 이상이 건조한 계절인 봄과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확대 사유로는 건조함과 강풍 등 기상 여건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산불 확대 사유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바짝 마른 낙엽이 불이 번지는 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등 안전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점보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초롱입니다.